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빅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한 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된 그날이 왔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전학생들을 한번 만나본 시간 가져볼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 귀신들 남다릅니다. 진짜 기존 애들은 그냥 원래 있던 귀신들이 그냥 갱생해가지고 고스트 X가 되거나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녀석, 아직 신비한 파트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녀석을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에서 미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통해 총 3마리 새로운 귀신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녀석들 바로 두둥둥둥,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G 네비로스, 그리고 G 슬렌더맨, 마지막으로 블러드 메리까지. 이름 뭔데 이거? 어? 아니 이거 고스트 헌터에서만 등장하는 귀신들인가요? 아니면은 시즌3에서 나올 귀신들을 미리 만나보는 건가? 와, 여러분들, G 시리즈의 최초 등장입니다. 와, 근데 이거 신비아파트 제작자분들이 네비로스를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고스트 X 나오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완전히 새로운 귀신이죠. G 시리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전학생들의 정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첫 번째 과연 누가 먼저 뜰까요? 자자자, 얘들아 종 울렸다, 빨리 앉아. 늦게 온 놈들 빨리 들어오고. 오늘 이따가 그 새롭게 오는 전학생들이 있어. 저기 멀리에서 온 애들이니까 왕따시키고 그러지 말고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야 돼. 알았어? 새로운 전학생 만나보러 갑시다. 렛츠고. 첫 번째 누군가요? 까꿍. 오마이갓, 망할 부하. 너 아직도 안 망했냐? 죽지도 않고 아주 잘 사네요 이 친구. 선생님이 그 전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바쁘니까 봐준다. 빨리 들어가서 앉아. 아니 주민아, 전교권에서 논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새로운 전학생 온다고 해서 견제 들어가는 거야 설마? 아하, 이 친구 안 나오던 S급들이 갑자기 마구마구 나오네요. 일단 뭐 주민이 S급 스타트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확률이 많이 올라간 게 느껴져요. 처음에 S급 나오던 확률 생각하면은 거의 뭐 A급 나오듯이. 뭐야, 갑분 박주민 X 뭔데? 와, 오 SS급 공짜로 갑자기 획득? 아 근데 설마 이거 이게 박주민 S가 운 다 빨아가는 건 아니겠죠? 아 안 되는데. G 슬렌더맨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도대체 누구지 알 수가 없네요. 뭐야 이거? 주민아, 이거 마지막 발악하는 거니 설마? 하하, 이제 주민이도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처음 나왔을 때 그런 희열감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요. 그나저나 이제 S급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아 이거 새로운 귀신들 오늘 얻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S급, SS급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좋아요 현재까지. 시작됐다. 아, 내가 오늘 너 왜 안 나오나 했어. 아니 댕댕이, 이거 진짜 거의 뭐 고정 출연급인데 너도 이제 고스트 X 나올 때 되지 않았니? 언제 나오는 거야 고스트 케르베로스? 저는 진짜 이 댕댕이 X 그리고 또갱이 X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닌가? 이건 시드무게 모범생이 아니라 그냥 극혐 문제아들이에요. 자, 이제 시드수가 나왔다는 거는 또독신이 각 잡혔죠? 왔다. 너를 빼먹을 수가 없어 도둑신이. 도둑신이야 그냥. 아 진짜 오늘 다 나오네요. 싹 다 나오네. 애들 이제 시험 끝났다고 아주 살판 났어 니네들. 니네들 중간고사 성적 좀 체크한다. 보충 수업 딱대기 하고 있어. 문제아들, 니들 오늘 전학생 때문에 봐주는 줄 알아.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다. 제가 원하는 거 아세요? 저 새로 나온 그 전학생들을 원하는데 그 소환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진명 하나 잡고 그렇게 기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명도 너무 흔해졌어요. 이제 정말 S급 나와도 약간 A급 뜨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거 뭔가 소리가 다른데? 뭔가 비장하게 소리가 들리길래 설마 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아니 국적아, 너 말고 그 전학생들 좀 이제 슬슬 들어오라고 좀 해줄래? 나올 때 된 거 같거든? 이게 S급 등장 확률이 올라가긴 했어도 종류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안 나와. 지금 네비로스와 그리고 슬렌더맨 아니면 A급 그
아예 정체를 알 수 없는 블러드 메리 피의 양. 아 걔라도 좀 보여주자고 우리. 와 근데 G 시리즈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만화에 나올까? 아니면 진짜 고스트헌터 게임 한정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만화에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 S급 이러다가 종류별로 다 보겄네. 와 이제 S급 출석부도 따로 만들어야 되나? 또 하나. 아 자 지금 지하국 대정 나왔고 진명이 나왔고 도안 예 초창기 3대장들 다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전학생 폭풍의 전학생 등장할 때 왔어. 오마이갓 전묘기 너를 잊고 있었다 내가. 아 맞네 내가 출석 리스트 중에 뭘 빼먹었나 했더만 아 전묘기 새로운 문제야 5대 천왕 중에 하나 또 나왔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슬슬 공장 각이 잡히네요. 초스피드 각 잡습니다. 공장 가동! 뿅! 네가 좋겠다. 그래 네가 좋겠다. 공장 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등장했는데 아니 너는 슬렌더맨 아니야?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쥐 슬렌더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 그동안 슬렌더맨이 안 보였었던 이유가 있었네. 너 어디 딴 데 전학 가서 공부하고 왔니? 따로? 그 전에 그 슬렌더맨 그 멍청한 녀석은 잊어주세요. 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 아니 얼마나 우리 반에 오고 싶었으면 다른 데로 전학 갔다가 이렇게 개가 천선해서 옵니까? 슬렌더맨 너 우리 반이 될 자격이 있다. 자 첫 번째 폭풍의 전학생의 정체는 바로 G 슬렌더맨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G 시리즈의 정체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생긴 거 살펴보시면은 와 이게 못 봤던 애를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약간 신비 아파트 시즌 3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제가 저번에 예상을 했을 때 뭔가 미호크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약간 예상대로 조로 컨셉인 것 같거든요. 그 원피스 조로 말고요 진짜 그 조로 있어요 조로. 예. 뭔가 멋있어졌다 새로운 폭풍의 전학생. 잡아봅시다 렛츠고 뿅 홀룰룰루 G 슬렌더맨 그렇지 일로 와 G 슬렌더맨 일로 오세요. 넌 내 꾸야 일로 와. 자 완벽해. 오, G 슬렌더맨을 포획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 성공했습니다. 뽀뽀뽀뽀. 자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어 그냥 옆반에서 우리 반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기웃기웃거리기만 하던 슬렌더맨이 드디어 저희 에이스 반에 입성했습니다. 빠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해 어둠의 무법자 궤도 G 슬렌더맨입니다. 어 궤도 궤도 컨셉이구나. 나타났다 사라지는 은신이동. 은신이동? 하나 둘 셋 김치. 야 잠깐만 이거 G 슬렌더맨 느낌 왔네. 약간 그 포켓몬스터의 X지나 Y지나처럼 뭔가 새롭게 이게 뭔가 시즌3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고스트 헌터 한에서 예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를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공격력 280이고요 등장은 물음표로 돼있죠? 아 모른다는 얘기지 어딘가 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은신이동. 아까 보니까 얘가 궤도 컨셉인 것 같더라고요. 은신 딱 한 다음에 사진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영혼을 훔쳐가는 그런 진화한 슬렌더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 리스트 시절 슬렌더맨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검은 촉수를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촉수가 주 컨셉이었는데 이제 G 슬렌더맨은 운신이동과 그리고 요 렌즈가 주요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촉수가 약간 서브 무기로 내려갔어요. 와 완벽한 진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찰칵찰칵해서 영혼을 훔치는 컨셉의 G 슬렌더맨. 자 우리 한번 필살기 보러 갑시다. 자 모든 스킬 꽉 찼습니다. 우선 스타트로 우사처음 X 필살기 한번 압도적인 파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G 슬렌더맨 필살기 갑니다. 렛츠고 뿅.
영혼을 포착! 펑펑펑!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새로운 전학생 중 한 명이 G슬렌더맨 포획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출석 리스트들이 하나씩 갱생해서 돌아오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선생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남은 전학생들도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